올해 5월 말까지 건설업계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약 12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국제 유가 상황이 개선된 점이 시장 회복의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배가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공사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발주 공사가 늘어난 데다 아시아, 유럽 등 진출 국가 다변화를 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건설업계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103억 459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수주 건수는 241건으로 15.9%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6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배가량 뛰었고 중동과 태평양, 북미 지역 수주액은 각각 92.9%, 59.3% 감소했습니다. 건설사 가운데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16억 8,600만 달러를 수주하며 업계 1위로 올라섰으며 지난해 1위를 기록했던 삼성물산은 11억 달러를 수주하며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하방 압력 속에서도 코로나19와 국제 유가 상황 개선이 시장 회복을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끝나는 걸 기대했던 작년 말이나 연초랑 약간 조금 상황이 달라진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2월 달에 터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조금 돌발 변수들이 지금 앞에 많이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해외 건설 시장 수주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지금 뭐 100달러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유가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거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발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는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숫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 뭐 서프라임이나 뭐 IMF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경기 부양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좀 갈렸는데, 코로나 이 상황은 걸리지 않고 다 같이 경기 부양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부분 때문에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건설 투자를 확 줄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가 않아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예년보다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만큼 지역 다변화와 신사업 개발 등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백아란입니다.